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함께 짚고 갈 텐데요. 오늘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좀 시장의 분위기가 1월보다는, 그리고 2월보다는 살짝 조금 반전된 흐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일단 뭐 금리 인상을 지금보다 더 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좀 우려가 현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간밤 시장에서도 좀 종목별로 그렇게 나타났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지난, 연말 정도부터 이제 그 시장 내에 나타났었던 소위 말하는 그 마켓 랠리 자체가 지금 현재의 상황, 사실상 팽팽하게 그 의견 내지는 평가가 맞서고 있다. 소위 말하는 이제부터 더욱더 노 랜딩 또는 벌룬 랜딩이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조금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소위 말해서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그 일정이 이제 침체 국면에서의 뭐그 조금 좀 상승하다가 마는 국면. 소위 말하는 베어마켓 랠리가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다시금 시장은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투자 심리의 무게 중심의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비관론. 이두 가지가 팽팽히 지금 현재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다소간 좀 혼돈의 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는 어떤 그런 국면의 시장 양상이 앞으로는 상당 부분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지배적이고요. 이 속에서 소위 말해서 이 속에서 소위 말하는 업종별 그 옥석 가리기가 계속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 꼭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말씀 좀 들어보셨죠? 노 랜딩이라는 얘기 그리고 벌룬 랜딩이라는 이야기. 노 랜딩. 경기가 침체. 소위 말하는 경기가 이제 그 하강을 하게 되는데 그 바닥을 찍을 때. 하드 랜딩. 그러니까 경착륙이라는 부분을 이제 그 하드 랜딩이라고 하고 있고 연착륙이라는 부분을 소프트 랜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소프트 랜딩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시장은 지금 현재 시장 집계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동의 강건함, 노동시장의 강력함, 그리고 소비의 개선의 지속 상황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상당 부분 편안하게 떠받치게 되면서 경기 침체라는 착륙이라는 부분 없이 노 랜딩 국면으로 바로 계속해서 날아가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그대 기대감, 낙관론이 여전히 시장에서 있고요. 오히려 여기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벌룬 랜딩이 되겠습니다. 벌룬 랜딩. 우리 그 열기구 랜딩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열기구 다들 아시죠? 비행기보다는 착륙할 때 훨씬 안전하게 착륙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착륙 시도가 가능하다라는 점. 소위 말하는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때, 벌룬 랜딩이라는 어떤 그 기대감, 낙관론이 확산이 되면서 우리 경기, 하드 랜딩이라는 그런 부분은 아예 시장에서 조금씩 뒤편으로 밀려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상당 부분 발휘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것 같고. 물론, 지난밤 파월 의장, 이야기에 의해서 시장 뭐 다우지수랄지 1.5% 1.1% 정도 하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에는 일단 FOMC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지배를 하고 있다. 경기에 대한 상황이 아니라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지난 1월, 2월 둔화되어지는 그런 국면이었지만 3월 달에 다시금 50BP로 고개를 더 치켜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상당 부분 무게를 잡게 되면서 지난밤 미국 시장 조금 좀 하락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페드와치가 50BP 3월 21일, 22일 FOMC에서의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이 부분을 기존 31% 내외에서 65%로 그 전망치
상향 조정되었다라는 부분 역시 이번 연준의 어떤 그 3월 FOMC에 대한 금리 인상 속도의 재부각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시장과 소비시장이 상당 부분 긍정적입니다. 이 지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노랜딩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벌룬 랜딩이라는 열기구 랜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자면 23년 1월 미국의 실업률 자체는 3.4% 기록을 했죠.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1월달 비농업 일자리 수 증가가 시장의 전망치 약 20만 개보다 57만 개나 증가를 하게 되면서 상당 부분 큰 폭의 지출. 또 소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GDP 내에 GDP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개인 소비. 소비 지출, 뭐 카드 지출이라는 부분으로 상당 부분 우리가 가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난 1월 달 미국에서의 카드 소비 지출이 무려 10%에 육박하는 8.8%의 증가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노동시장과 소비시장의 개선세가 상당 부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금리 인상을 더하더라도 시장은 신체로 그렇게 쉽게 빠져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점.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실질적으로 중국의 경제 정책. 물론 이제 지난주 실질적으로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조금은 좀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평가가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기존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부분에 조금 좀 하회하는 5%의 목표치,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물론 2023년은 3%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라 할지라도 일정 부분 실망감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코로나를 극복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을 하고 리오프닝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서 결국 경제 정상화 과정에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에 따른 원자재도 그렇고요. 소재도 그렇고요. 내구 소비도 그렇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 전체적인 관점에서 잘 파악을 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 먼저 우선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미국이 지금 믿고 있는 경제 지표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고용 지표고요. 또 하나는 소비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흔들리게 된다면 시장 말 그대로 상당 부분 벌룬 랜딩이랄지 노랜딩이랄지 이런 어떤 낙관론은 바로 사그라들고 경기 침체에 대한 하드랜딩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 역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시장에서는 그래도 연착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낙관론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낙관론이 조금 더 큰 상황인데 이게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 금리 인상 주기가 계속해서 좀 지속될 그렇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안 좋은 건 아니니까요. 시장을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반도체 재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도체 재고 뉴스 언론을 통해서 잘 살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재고율이 약 300%에 육박하는 거의 한 10만 년 만에 최고치의 어떤 그 수준 만들고 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고율이 높았다. 그러면 이제 그 최악의 상황을 지금 치닫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우리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제 투자에 대한 기회, 저가 매수의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조금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도체 업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결국 저점 매수를 내가 가져가게 된다라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결국은 큰
폭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업종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앞서서 이제 그 자막에서 나갔다시피 97년 3월 284% 이후에 지금 현재 265.7%를 기록을 하면서 최고치 반도체 재고율 자체가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재고율이 왜 이렇게 높아질까? 만들긴 계속 만드는데 사가질 않고 팔리질 않기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말 그대로 자본재산업이 되겠습니다. 자본재산업. 많은 고정 투자비가 들어가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섣불리 경영자 입장에서 어찌 보면 안 팔리면 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반도체 업종의 특성, 자본재산업의 특성상 많은 고정 자본의 지출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동률을 낮추게 된다라면 단위당 고정비가 상당 부분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 단위당 고정비의 증가는 대규모 적자 전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가동률을 낮춰서 감산에 돌입할 수도 없다라는 소위 말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하지만 반도체 국면이 조금 더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 안 좋게 된다라면 과거 한 15년 전에 우리가 경험을 했었던 반도체 감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반도체 감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반도체 수요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수요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것처럼 갑자기 급락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일단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6개월을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이 선행한다라고 치면 지금 시장의 대다수 전략가 또는 반도체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올해 한 3분기 정도에는 반도체 가격의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6개월을 선행하는 주가 차원의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지금부터 서서히 매수 시점에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물론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어떤 그 정성적인 관점일 뿐이지 정량적인 관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반도체 재고율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 그것도 급격하게 상승했다라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매우 좋은 시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뭐 4차 산업, 뭐 챗GPT라든지 데이터 그렇죠. 센터에 대한 수요라든지 기업 입장에서 사실 그쪽으로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현재는 또 중국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자재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원자재는 투자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 중국은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사실상 원자재 소재 세계 최대 소비국이 되겠습니다. 수요국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국의 경제 성장의 로드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로드맵을 잘 보시면 일단 수출 활성화가 아닙니다. 내수 부양을 선순위로 잡고 있다. 내수 부양을 잡고 있다. 그리고 나서 수출을 하겠다. 그러면 원자재와 소재의 최대 소비국, 최대 수요국. 그러면 수출하는 원자재, 소재보다는 내수 수요에 들어가는 원자재와 소재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게 되는 풀려나가는 원자재와 소재가 중국으로 쏠리게 되고 오히려 해외로 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해외 시장에 덜 풀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해외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수요가 설사 늘어나지 않고 정체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라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가격 상승의 수혜를 누가 보게 될 것이냐. 원자재 업종과 그 소재 업종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 정협, 양회에서 나온 그런 로드맵을 잘 보시게 되면 내수 수요를 최
우선순위로 잡고 있다라는 부분에 잘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경기 연착륙의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파월 의장이 지난밤 금리 인상의 뭐 그 시기는 조금 더 늦춰질 수 있고 그 속도는 더 가파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결국은 강관한 소비 지표와 강관한 노동 지표의 배경에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노동 시장과 소비 시장이 흔들리게 된다라면 바로 당장 그 금리 인상의 주기는 짧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 시장 탐색의 과도기 정도로 해석하시는 것이 좋겠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내수 부양 정책과 그리고 미국에서의 소비가 과연 어떤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서는 재고 사이클을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주목해 두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